자, 이상현 씨, 이보영 씨. 요즘 방송을 보니까 이혼 위기입니다. 오늘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서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니,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저희 요즘 사이 안 좋아서 예상 못하고 있었는데 투표가 우재혁 씨가 저한테 잘해줄 때 끝났나 봐요. 네, 의외인데 감사합니다. 네, 이상현 씨도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참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네,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, 네, 하여튼 어쨌든 상해, 축하드립니다. 네, 하여튼 열심히 이혼을 막아보겠습니다. 네, 네,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. 두 분 힘내시고요. 그리고 조윤희. 아, 이거 다 녹네. 이거 좀 받아봐요. 아, 먹는 거 버리지 말고 좀 먹어줍시다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커피 배달하고 굿나잇 인사. 자. 안 그래도 커피 마시고 싶었는데. 사랑한다. 이제 겨우 내일은 부르고 어디 가자고 말해주는 이서영 씨. 네, 이상현 씨 정말 너무 자상한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. 아이스크림 주고 밥 주고 뽀뽀해 주고 실제로도 그렇게 다 퍼주는 스타일이세요? 보고 계신 그분에게?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보영 씨, 그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? 예? 요즘 그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거짓말을 했다기보다요. 처음 시작한 것을 덮으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사소하게 지나갔던 일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. 이제 조만간 화끈하게 해결되니까 기다려주세요. 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시겠죠? 그거는 안 헤어지겠죠. 그러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